이건 또 어떤 차이네요? 상공면 터널. 이거는 쌍공룡 터널이라고 됐는데, 이쪽 과학교육연구원에 걸어가는 길, 네. 그게 더 어지럽지? 아, 이게 어지러워요? 어지러웠으면 했는데, 아, 쌍공룡 터널. 아, 혼자 지금 열심히 돌리고 뭐 때문에 어지러운데요? 아, 그 정도로. 쌍공면 터널입니다. 네. 머리, 예, 네. 머리. 예, 네, 그렇죠. 키가 크시니까. 예, 네. 그렇죠. 머리 주세요. 왼쪽, 오른쪽 이렇게 봤을 때 특별한 거 없어요? 아, 좀 현기증 비슷하게. 네, 그렇죠. 헷갈리게. 아, 상공면 터널. 우리 교감 선생님도. 자,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네요. 옆에서 보면 빨간 줄, 파란 줄, 파란 줄이 막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. 네. 네. 선생님, 3층으로 올라오시라는데 어디로 옵니까? 네, 같이 가시죠. 아, 오, 제일 빠르세요. 제가 이혼하시는 분들. 네. 아, 다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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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벨리들 다 하네. 학생들이 오면 정말 재밌어 하겠어요. 재밌겠죠. 진짜 재밌겠어. 그러니까 이거 저기 유튜브에 올리면 진짜 예. 아주 대박 예. 날 것 같습니다.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. 예. 학생들한테. 조회수가 많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. 예.